전등갓의 이 아랫부분을 짜서 장식하는 오브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탠드는 마켓피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전등갓이고요. 먼저 한심 50cm에 12줄 정도의 날대를 잘라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. 스탠드는 이게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조금 오래된 스탠드를 내가 라탄으로 몸통을 좀 짜봐야겠다 하면 동일한 형태로 한번 시도해 보셔도 리폼해서 봄맞이 인테리어에 조금 분위기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. 자, 50cm의 날대를 반으로 접어서 중앙을 표시했고요. 긴 사리대를 반으로 접어서 날대 두 개를 중앙에 꽂아주세요. 앞에 있는 사리대 부분을 이렇게 교차해서 우리 컵홀더에서 심어짜기 한번 했었죠? 동일한 방법이에요. 앞에 있는 사리대를 뒤로 교차하면서 날대를 접어주시고 새로운 날대를 또 꽂아서, 다른 점은 그때 컵홀더는 일부러 이 위쪽 머리를 U자를 간격을 벌리면서 조금 넓게 했다면 이번 전등갓에서는 머리 부분을 최대한 쫑겨서 아주 바짝 밀착되게 반으로 접으면서 심어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. 넣고 교차하고 내리고, 넣고 교차하고 내리고, 최대한 손을 잘 잡고 바짝바짝 접어서 이 U자로 내려가는 부분이 넓어지지 않도록, 그리고 물을 중간중간 좀 축여주시면서, 반으로 접다 보니까 쪼개지거나 갈라질 수 있는데 최대한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날때 12개를 모두 끼웠고요. 사람에 따라서 조금 넓게 짜신 분들은 12개가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. 또 요 전등갓을 다른 것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또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. 본인의 가지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조금 변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자, 우리 엮던 방향에서 뒤집어서 이제 엮는 부분이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게 왼쪽으로 위치를 했고요. 처음에 남겨두었던 날대를 자, 꽂아서 원형으로 합체해 주실 거예요. 날대를 바짝 당겨서 위쪽 부분이 벌어지지 않게 꽉 조여 주시고요. 자, 감아서 온 부분부터 이제 위아래로 엮으면서 아래로 내려가실 건데요. 이제 위치가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촘촘하게 이 머리 위쪽 부분을 붙여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. 360도로 뻗어 있는 날대들이 간격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날대를 잘 움직여서 간격을 맞추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.
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짝수줄이어서 두 줄로 진행을 하는데요. 홀수줄의 경우에는 한 줄로 아마 막역띠가 그대로 진행이 되실 거예요. 자기가 홀수줄인지 짝수줄인지 보시면서 짝수줄일 경우 저처럼 두 줄로 한 줄이 한 바퀴 다 돌아온 뒤에 기다렸다가 다음 줄이 만나면 다시 엮기를 시작하시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. 이 심화 엮기를 다 하셨으면 사실 이 스탠드 전등갓에 반 이상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이 뒤부터는 이 몸통 형태에 맞춰서 위아래 위아래 교차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. 쭉 몸통 형태를 따라서 벌어지지만 않게 또 간격이 곧고 일정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이제 좀 엮다가는 눕혀서 이렇게 엮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. 자, 길이가 다 됐을 때 새로운 한심 한 줄을 풀러서 연결해서 사용하실 거고요. 끝을 뾰족하게 엮어서 이것도 새로운 한 줄을 연결해서 지금 앞에 있는 줄 먼저 가고 있고요. 조금 엮다가 몸통을 다 감싼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쭉 엮다가 이제 코드 부분까지 오셨을 거예요. 저는 또 하필이면 이 날때가 코드 방향이어서 지금 이쪽에서 만났는데요. 사실은 요 부분을 조금 피해서 양쪽으로 지나가시는 게 더 낫긴 합니다. 일단은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요. 이 상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. 몸통에 딱 붙이면서 곡선을 따라서 잘 내려오도록 하면서 최대한
이 코드가 이 모서리 부분까지 바짝 붙도록 끝까지 계속 엮어줄 거고요. 날때 방향이 아래로 똑바로 내려올 수 있게. 이제는 이 코드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이 끝에 0.5mm 정도 남기고 뒤에서 커팅을 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세워서 이 날개들이 똑바로 내려왔는지 보시면서 위치를 조금 가지런히 잡아주시면 조금 완성했을 때더 예쁜 완성품이 나오실 수 있고요.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진행할게요. 이무로 한 군데를 지정하셔서 휘어지지 않게 최대한 직선 유지하면서 위, 아래 가서 다음 거에 닿지 않게 잘라주시고요. 여기 다음부터는 바짝 가서 위로 지나갔고 아래에 가서 잘라주시고요. 또 바짝 붙여서 위, 아래. 잘 숨겨주시고요. 마지막 거는 우리 처음 날대를 띄워놓은 곳으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. 잘 밀착되게 잘 붙여보시고. 몸통에 씌우는 것이 완성되었어요. 이 코드 부분도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고 예쁘게 잘 되었죠? 이제 전등간 윗부분을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전등간 싸는 것도 완성이 되었고요. 라탄 옆근 부분도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